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천비키 멘탈 코치이면서 명상가입니다. 천상의 비전과 키를 드리는 저는요, 여러분들과 무엇을 나누고자 여기에 왔느냐면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시죠. 많은 환우님들 지금 함께하실 거고요. 또 보호자들,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예방하고 싶어, 또 누군가를 건강을 좀 돕고 싶어 라는 분 보실이라고 믿어요. 건강해야지 또 행복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도 이 방송을 보시리라고 믿는데요. 건강과 행복의 선물을 제가 명상과 또 멘탈 코칭으로 좀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는 국제 멘탈 코칭 센터의 멘탈 코치, 또 대한명상협회의 이사로 있습니다. 저의 다양한 이력과 경력은요, 처음에 저는 명상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뭐 자연 치유하는 곳, 그리고 뭐 기업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그런 뭐 소방공무원님들, 군인들, 명상으로 많이 만났죠. 그리고 나서 멘탈 코칭을 통해서 저는 좀더 깊숙이 환우님들, 또 성과가 필요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가령 스포츠 좋아하시는지요? 영미야 가자!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때 은메달을 시작으로 해서 야구, 지금 SSG 야구팀, 전에는 SK 와이번스 팀이었죠. 그곳에서 지도자 코칭, 또 선수 코칭 했었고요. 현대 캐피탈의 배구팀, 더 나아가서 축구, 우리 설경 감독님 이렇게 떠올려지시는 분 있죠. 그분과 선수들 경남FC 구단에서도 코칭을 했습니다. LG 세이커스의 농구팀 지도자와 선수들을 모셨었고요. 또그 밖에 다양한 여러 곳에서 프로팀의 선수들 모시고서 코칭을 많이 했어요. 들어보시니까 누구보다도 활발하고 건강한 사람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요. 사실 그보다 더 깊은 사연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난치병 환자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 저는요, 몸이 그렇게 개운하거나 막 아주 뭐 상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평생 관리해야 할 병원에서 약을 먹어서 지연시킬 수 있을지 또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생존 게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난치병을 겪고 있을까요? 저는 좀 신경계 계통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고백을 할게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요. 피 묻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거의 공황 발작을 일으키죠. 졸도할 수준에 이르렀고요. 아마 그것은 누구보다도 신경이 좀 취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는 간이, 누구는 심장이, 이렇게 각자가 취약한 부분이 있듯이 저는 아마 신경계가 취약했었겠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공황 장애 수준이 아니라 그 발작이 계속돼서 죽네 사네 죽네 사네 할 정도의 심각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적에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낫게 됩니다. 아직도 저도 그 신비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진짜 기적이기 때문에 원리, 메커니즘, 이제는 뭐 조금 이런 마음 공부를 해서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아주 건강해졌지만 그러나 또 대학에 가서 또한 번의 13년의 투병 생활을 겪게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생활 습관, 그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여대생 때는 한 번쯤은 자꾸 이렇게 통통통 찌는 그 찐살, 그 젖살을 아우 미워 미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다가 또 몸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또한번 투병 생활을 깊고 아주 길게 하게 됩니다. 눈을 딱 뜨면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내가 오늘도 또 살아야 낫네 라는 생각 한편으로는, 야, 이 통증과 이 고통을 어떻게 오늘 하루 견디지? 그 끔찍한 하루를 어떻게 내가 버티면서 살아야 될까? 사실요, 그 당시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주변에도 민폐 안 끼치고 이 고통과 통증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이제 다 사그라졌기 때문에 제가 눈 뜨는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 차단 주사제를 머리에도 막 맞고 근육 이완제도 막 맞고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걷지도 잘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이 건장한 체격에 몸무게가 40kg 초반대로 빠지고 그런 엄청난 저도 이 몸의 사건들을 다 경험했던 이 몸의 전쟁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다 나은 거는 아니라고. 그치만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 가장 건강하다라고 하는 치열한 분들 만나서 멘탈 코칭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저의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환우님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남은 생명의 그 불꽃, 그 씨앗을 활활 태워서 다시 원하는 모습으로 갈지, 그 모든 기적의 치유의 핵심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에 있더라고요. 행복의 파랑새 내면에 있다라고 하죠. 마법의 램프 그 진이 이 내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내면을 일깨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5천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 인류의 조상이 깨어났던 분들이 선물로 주었던 바로 명상법이고요. 그것을 현대화시켜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훈련 방식으로 만든 바로 멘탈 코칭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두 가지로요. 아직 잠자고 있는 그 거대한 내면의 스승, 거인, 또 잠자고 있는 의사,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깨어내서 진정한 부활, 행복과 성공으로 다시 가게끔 제가 여러분들의 동반자, 파트너가 돼서 이 방송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은요, 이런 생각이 지금 또 들었어요. 제가 치병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한세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분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지. 아마 주변에 단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내가 살 이유를 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분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는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지만 저는 그래, 나처럼 아픈 많은 분들이 있지.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이미 판단, 진단 다 내렸지만 불치병, 난치병으로 이제 안 된다라고 한그 좌절의 순간에 나같이 꺾이는 분들이 있으시겠지. 그런 분들 떠올리면서 깊은 유대감, 연대감을 느꼈어요. 비록 우리 몸은 다 독립체로 개성으로 개별화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프고 통증으로 막 신음을 할 때마다 아, 이 지구별에서 나처럼 나 이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분들 있지? 나는 그들과 함께해. 그래서 이 고통을 어쨌든 같이 이겨내는 힘으로 나는 버텨볼 거야. 라고 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축복을 또 저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라고 절대자에게, 대생명력의 그 주인에게 간절하게 청원하고 기도했던 마음이 여기까지 또 저를 불러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 자리에 오게 한그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나는 반드시 좋아져서, 기필코 좋아져서, 나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겠어. 살수 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더라. 그 증명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누고 싶다. 그래서 매 순간 통증으로 아픔으로 뒹굴 때마다 그 강력한 의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첫 시작, 우리 환우님들, 또 보호자들, 시청자님들, 이세 가지 생각이면요, 어찌 보면 무슨 꿈을 못 이루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고통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축복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다. 세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안 된다라고 판정받은 거, 이겨내서 희망의 증거, 누구보다도 할수 있고 될수 있다는 인간의 무한 잠재력을 폭파시켜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강력한 사명의 의식. 이세 가지, 이첫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에 꼭 담으셔서 우리 꿈과 행복, 건강, 더 멋지게 잘 사는 삶 누리고 이뤄보자고요. 네, 여러분들의 멘탈 코치, 명상가 천비키. 오늘 1화 여기까지 한번 소개로 끝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